안녕하세요. 리뷰블 TV의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요, 시원한 젤리, 워터젤리 사과, 그 다음 파인애플, 돌코리아에서 나온 워터젤리 파인애플과 워터젤리 사과맛. 이게 사과 농축과제 8% 배합함량 사과 99.95%. 그 다음에 이제 배합함량 파인애플은 100%. 시원하게 상큼하게 과채 음료입니다. 과채 음료. 사과 같은 경우는 130ml에 120칼로리, 그 다음에 파인애플도 120칼로리. 용량 비슷하고요. 나트륨 20mg에 탄수화물 30g, 뭐 파인애플은 20g에 당뇨, 뭐 이렇게 단백질, 콜레스테롤 00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과일을 그대로 뭐 담은 뭐 워터 젤리 맛을 또 만든 시원한 젤리 그거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 상큼한 게 좀 땡겨서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. 어떤 맛일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빨아먹는 워터 젤리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맛인지 또 궁금하잖아요. 뭐 정제수나 액상과당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뭐 농축액이 7.3%, 태국산, 해가지고 구연산, 나트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유화제 들어가 있네요. 유화제 워터 젤리로 이제 즐기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일단 파인애플부터 100%.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설레임하고 이렇게 먹는 아이스크림, 뭐 빨아먹는 아이스크림하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자, 그럼 한번 파인애플이 아주 그냥 푹 들어와요. 그냥 푹 약간 살짝 얼려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샤베트처럼 파인애플 맛 그대로 담겨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파인애플 100% 맛 느낌 그대로 시원하고 상큼하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. 뭐 음료에 가깝다. 네, 음료에 가까운 맛이에요. 과채 음료라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뭐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나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뭐 그런 워터 젤리 맛인 것 같습니다. 덥잖아요. 더울 때 한번 시원하게 즐기고 상큼하게 즐기는 파인애플 사과도 사과 맛이 아닐까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파인애플하고 비슷한데 약간 상큼함은 파인애플보다 아무래도 파인애플이 좀 시잖아요. 근데 워터젤리 사과는 좀 더 상큼한 맛이 더 깔끔하고 그런 맛들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오히려 사과 맛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. 아이들 하나씩 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쯤 먹어볼 만한 그런 워터 젤리가 아닌가. 젤리를 으깨놨다. 우리 보통 먹는 뭐 젤리보나 이런 거를 으깨놨다. 으깨놓은 걸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원하게 리뷰한 리뷰블TV의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확실히 사과 맛이 더 맛있다.